준호야 저녁 뭐 먹었어? 누나의 사랑? 뭐라고? 졸업을 하면서 밥을 안 먹어요. 얘만 보면 배불러. 아니 이제 손목 푼 거예요. 주물러 주세요. 서예진이랑 이준호 얘기 듣고 는 그거에 한 만 배쯤 놀란 것 같아. 이거 혹시 이거 제가 질문에 있는 걸 하고 싶은데 혹시 옮겨도 될까요? 옮겨도 돼. 옮겨도 돼. 이 위에 올려놓고 이거 하고 뭐 만지기 좋은 거 다 놔둬. 이 마음대로 배치해.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. 팀장님이랑 저 이 학원 개그공신이나 마찬가지예요. 그동안 즐거웠어. 출근해서 같이 커피 한잔 마시는 거, 날씨 얘기, 제자들 얘기하는 거. 그 대사는 하기로 하신 거죠? 뭐? 당신이라고 하기했어? 방 가서 여쭤봤는데 아까 기가 막힌 명쾌한 해답을 뭐라고? 그걸 해야 내가 계획적이지 않고 모자란 애처럼 보이고. 아 대박! 와 알겠습니다. 무릎을 탁 치고 알겠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아니야. 아니야 이때 일단 이때부터 해주실 거야. 춤 너무 차죠. 그래 잠깐요. 굉장히 좀 길어요. 굉장히 좀 길어. 숟가락 지워줘. 원래 지워준다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숟가락 좀 내려. 이러고 있어 진짜. 근데 이건 지금 장난이고 아까는 애견 플레이. 아까 미래? 맞아. 뭐 70일 정도 날 때로 세배로 오는 거 같거든. 왜 웃어? 이거 슬퍼야 된단 말이야. 빨리 와. 저는 이 화면 안에 준호가 훨씬 좋아요. 얘는 되게 진지하단 말이야. 나도 진지해요. 전 진지합니다. 스파링 할 때 진지하고 샌드백 칠 때 진짜 좋아요. 예. 제가 누나 진짜 좋아하고 그렇다고 합니다. 진심이 느껴지시나요? 아, 느껴보도록 할게요. 제가 어제 문자 보내드린 그대로예요. 제가 범죄를 삼는 건 그동안 학원의 주요 자원이 특정한 사람에게 쏠리고 있었다는 거. 아무렇지도 않게 저도 껴주세요.
배준호 선생은 제가 팀장님 나와서 몰랐고 있잖아. 모르겠는 뭘 자꾸 모르겠다는 거야? 둘이 아예 살림을 차렸으면서 결정 떼고 얘기해. 아, 리허설 보면 진짜 같아. 그래서 아 이거를 찍어놨었으면 얼마나 좋겠 생각이 들어. 자기 위력을 행사해서 신임 강사한테 온갖 특권, 특혜 이걸 몰아준 게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. 계급장 떼고 얘기해도 됩니까? 나를 맞춰놓고 부끄러워진 않는데 어쩌라고 생각합니까? 이 새끼 왜 이렇게 감정적이야? 이 왕전에 무슨 말을 했어요? 뭐 그 얘기 이미 한번 했을 테니까 네, 얘기해 뭐. 저희 아세요? 어요 액션! 계속해봐! 뭘 놓고! 지들이 처지는 큰 땅에 뭐가 어쩌면 어째! 당신은 배우고 애들이 무슨 당하다고 했습니다! 강민아! 당신이 야 이 새끼들로! 그래도 말씀을 너무 지나치셨어! 지금 뭐 저쪽 편 들고 있는 거야? 어? 안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진정 좀 해요! 아 진정했으니까 나! 멀쩡했어. 왜냐면은 선생님들은 목을 그렇게 쓰지 오케이. 않나 하니까 나 막 질러도 되는 거 아니야? 맞아 질러야지 사실.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어. 네. 이 차도요. 네. 그때. 너가 날 잡으러 온 거지. 너무 창피해요. 너무 잘 부르는 거 아니에요? 세트네. 지문에 그게 웃겼어요. 잘 부르든가 못 부르든가. 잘 부르는 쪽인데? 아 진짜? 근데 약간 잘 부르는 거 같은데? 못 부르는 거 따지면 이렇게 들어가면 못 부르는 거 같기도 하고. 너무 간지러워. 간지. 살면서 오늘처럼 무서운 적이 없었는데 선생님 공부 땀이 한꺼번에 부러졌어요. 목욕처럼 생각했던 사물을 찾던 애가 되게 생겼구나.